네, 안녕하세요. 4월 16일 아침의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다시 세우는 신앙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창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작은 실수, 인간의 욕망 한 번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데, 허나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거기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이 다윗은 이 천사가 서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역대기에 적혀 있는 이 기록들은 다분히 역사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사무엘서에서도 만날 수 있는 이 왕들의 기록, 특별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의 기록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역대기를 볼때 우리는 이 글이 적혀 있는 뭐랄까 단편적인 이 묵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매번 뭐 만나는 성경 또뭐 반복되는 묵상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나와는 제법 거리감이 있는 이른바 남의 나라, 남의 민족의 역사라서 그런지 1차원적인 묵상, 문자적인 묵상을 하는데 좀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를 처음 받아보는 그 당시 사람들의 환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것이 역대기를 바라볼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들, 심지어 그곳에서 태어난 이 민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잿더미로 변한 황량함만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형태는 사실 고사하고 온전한 건물도 없이 잔해만 가득 남아있는 공터였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착잡한 마음이었겠죠. 자,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바탕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또 다른 감동이 밀려옵니다. 오늘 이 타작마당의 주인 오르난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이 마당을 공짜로 드릴 테니 왕께서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신의 마음이 왜곡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르난에게 금 7kg이라는 거금을 지불하면서 타작마당을 구입합니다. 원래 땅값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불했던 것이죠. 다윗은 그곳에서 단을 만들고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 다윗의 제단의 재물을 태우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그저 빈 공터인 줄만 알았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실 이곳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회개의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로 돌아간 회복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후에 나오겠지만 이곳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포로에서 해방된 민족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장소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중요성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동안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회복되며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공간입니다. 자, 오늘 그들이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무너진 신앙입니다. 성벽의 회복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일 것입니다. 오늘 역대 기자는 다윗의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세우는 이곳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1차원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의 여정이 나를 통해 흘러간다는 것이죠. 내 신앙과 믿음이 굳건하지 않다고 스스로 자책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실수했고 실패했습니다. 비록 그 자리가
온전치 못하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어제의 죄를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때론 금 7kg 같은 거금의 수고를 지불해야 한다 해도요, 반드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 타작마당이 그저 그런 공터에서 성스러운 장소가 될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회개가 오늘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회개는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나의 신앙을 통해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과 나의 직장과 사회와 내 이웃에게 오른 안에 타작마당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